밥은? 아, 됐어. 이 자식은 집이 잠만 자는 여고 아니냐? 아, 여보세요? 아이고. 아, 고기라도 후딱 말아먹고 나가. 세경 씨. 예. 네. 아, 됐다니까. 아, 참. 누나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왜? 아, 소아암 환자 돕기 자선 행사가 있는데 파트너가 필요하거든. 시간 좀 내주라. 전함. 누나 파트너로 데려갈 거면 나한테 먼저 허락을 맡아야지. 그런 행사에 뭐 파트너가 필요해? 아, 그러게 말이야. 아니, 동반해야 된다니까 뭐. 그냥 밥만 먹고 오면 돼. 아, 천암. 진짜 나한테 먼저 허락 안 맡을 거야? 좋아, 그럼 난 누나 안 빌려줄 거야? 내일 저녁? 오랜만에 나랑 같이 밥이나 먹자. 뭐야, 천암. 난 누나 안 빌려줄 거야. 당신 가지 마. 아, 일절만 좀 해, 일절만. 왜 짜증을 내? 난 그냥 재밌자고. 아니, 뭐가 재밌어? 시덥지도 않은 농담을. 아빠, 누나 먹어. 잘 가지? 내일 저녁이면 미선욕이라서 안 되겠다. 그리고 파트너는 좀 그렇다. 아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라니까. 장준엽이 파트너 동반이라고 하도 쪼아대니까 병수는 내일 할머니 데리고 온대. 에이, 드세요. 그런 거면 세경 씨가 가도 되겠네. 에? 세경 씨 가서 밥 좀 먹고 와. 제가요? 아, 그럼 그럴래? 너 내일 시간 돼? 아니, 시간이야 내가 빼주면 되고. 그런데 누나가 왜? 아, 부탁 좀 할게. 아, 야! 저기 밥 먹고 가라니까. 왜 그래? 계속 속쓰려? 어, 좀. 아, 출근하면서 병원 한번 가봐. 가격 확인도 안 해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놈이 어딨어? 전 다 된 건 줄로만 알고 아버님도 그때 그냥 가서 도장만 찍고 오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도장만 찍으면 내가 왜 부상식이나 보내? 손 달리면 아무나 보내면 되지. 너 이 자식 진짜 너 정말 제대로 게 뭐야? 죄송합니다. 전세이고 지랄이고 너 이거 어쩔 거야? 이게 지금 얼마짜리 손인지 알아? 어? 보쌈 안지 보쌈이지 헛바람 짓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차 대기 시켰는데 아직 안 내려오셔서 안에 아직 멀었어요? 분위기 보니까 좀 있으면 쫓겨나실 것 같은데요? 나가! 꼬두부 씨가 당장 나가! 나가 나가! 왔어? 차 대기 시켰습니다. 아, 그래? 괜찮으세요? 잘 마실게요. 나. 형영쌤 나한테 사부나 마침 가지요. 앞으로 태권도 많이 가르쳐주세요. 마스터. 무슨 사부식이나. 교감 선생님 좀 즐겁게 해줄까요? 예? 아, 내 책상 넘어오지 말라니까요. 넘어오지 마. 아, 혁영쌤 왜 넘어와요? 아, 왜들 싸우고들 그래, 애들처럼 유치하게. 아, 혁영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누구 마음에 드는 줄 아나? 진짜 확 찍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스트레스요? 예, 좀. 스트레스성 질환에는 약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냥 그때그때 가능한 풀려고 노력하세요. 마음에 두고 삭히지 말고.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젠틀하신 스타일인데 화나실 땐 화도 확확 내시고 또 큰소리 치고 싶을 땐 막 큰소리도 치시고 물론 아무한테나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오시네요. 어, 집에 자료를 좀 놓고 와서. 어디 가? 시장이에요. 아, 그래, 수고해. 아, 참. 너 내일 나랑 같이 갈 거지? 아, 그게 저 좀 그런데 그냥 다른 분이랑 가시면 안 돼요? 왜? 마땅히 입고 갈 옷도 없고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저랑 너무 안 어울리는 자리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들 모임인데.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의사들이 별거냐? 그래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 괜찮아. 네. 잠깐만. 타. 네? 일단 타, 얼른. 들어와. 여길 왜? 너 내일 입고 갈 옷이 없다며. 골라봐. 아, 아니에요. 이건 어때? 네? 이거 어때요, 저 아가씨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사이즈도 맞을 것 같고. 이걸로 하자. 어때? 나 지금 들어가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로 주세요. 신발까지 같이. 네.
왜? 옷이랑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아까부터 말도 안 하고. 저기. 응. 마음에 안 들어? 바꿀까? 그게 아니라 이거 되게 비싸던데. 글쎄 뭐. 근데 내가 그 정도 살 돈은 겨우겨우 벌거든.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저도 적은 돈이지만 제 힘으로 돈 벌고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이런 거 막 받을 만큼 불쌍한 처지는 아닌데 이러시면 제가 그런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아, 불쌍해서 사준 건 아닌데. 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 내 생각이 좀 짧았네. 아, 보기에 따라서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니야, 미안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얘기했잖아. 어쨌든 나 때문에 나가는 자리인데 괜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네. 아, 죄송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그, 좀 조심 좀 하지. 이 스트레스성 질환은 약이 없어요. 화나실 땐 화도 확확 내시고 또 큰 소리 치고 싶을 땐 큰 소리도 막 치시고 그러세요. 그래야 나아요. 운전 좀 똑바로 해. 네? 운전 똑바로 하라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네? 맨날 죄송하다면 다냐고. 가만 보면 운전을 막 해. 그냥 급출발했다가 급정거하고 그러다 사고 나면 인기사가 책임 다 지나? 어? 사고 잠깐인 거 몰라?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조심성이. 난데, 너 나올 때 내 방 책상에 보면은 서랍봉투 큰 거 하나 있거든? 그거 좀 가져와라. 네. 4시쯤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보자. 내가 데려갈게. 아, 아니에요. 저 혼자 버스 타고 찾아 갈게요. 늦지 말고 나와. 끊는다. 행사 6시니까 좀 이따 모시러 갈게, 할머니. 진짜 니네 할머니 모시고 갈 거야? 우리 할머니 꽃단장하고 난리 났다, 지금. 넌. 우리 누나. 넌 좋겠다. 여자친구 있어서. 여자친구 아니라니까? 내 숭은 이 자식 가만 보면 되게 우울해. 나쁜 놈. 네, 네. 아유. 예, 예, 예. 부르셨다고. 아유, 저 우리 문사장이 좀 저런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친구인데요. 예, 예. 아유, 예, 예.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이죠. 예, 예, 예. 예, 예. 그럼 끊습니다. 예, 예. 너 이 자식. 예? 네가 산 돈 왜 내가 줘야 돼? 아! 저, 임기사 차 좀 대기시키라고 그래, 지금 당장.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네? 왜 천천히 가냐고? 지금 우리 둘이 드라이브 가나? 동네 마실까? 조심운전 하라 그러셔서. 그래서 지금 꼬장으로 천천히 가는 거야? 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바빠 죽겠는데 세우라 내우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정신 못 차려? 제가 말이야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이럴 거면 내가 운전하지 왜 돈 들여 기사를 써? 왜?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네. 이 정말 빨간 물이잖아. 빨간 물 안 쓸 거야? 다 죽잔 거야 뭐야?